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 전기장약 두 번째 시간이죠. 전기장약 첫 번째 시간에서 전계와 전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구 모양의 전계의 세기와 이제 전위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통 도체와 무한 평면 도체의 전계의 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냥 공식 자체가 문제로 나와요. 그게 답입니다. 그냥 공식이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 이해하시면 절대 잊어먹지 않고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냥 답을 딱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무한히 긴 원통도체의 전계의 세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이 A메타이고 선전하 밀도 람다. 이렇게 생긴 거를 람다라고 읽습니다. 대부분 책에 보면 선전하 밀도를 이 람다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선전하 밀도는 단위, 길이당 전하 밀도를 나타냅니다. 단위는 쿨럼프 메타를 사용하고요. 이 선전하 밀도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히 긴 원통 대전체의 전계의 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한히 긴 원통이에요. 이게 무한히 긴 원통인데 원통의 반지름이 A메타랍니다. 이 길이는 L메타고요. 무한히 긴그 원통의 길이가 L메타란 얘기입니다. 이 원통 표면의 전계의 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계의 세기. 저번 시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 뭐라고 그랬죠? 입시론 S분의 Q라고 했죠. 단위는 볼트 퍼 메타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S, 면적은 전기력선이 지나가는 그 면적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무한히 긴 원통에서는 전기력선이 어디서 나올까요? 무한히 기니까 이 끝은 알수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기력선이. 그래서 무한히 긴 원통 도체에서는 전기력선이 이 표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네, 이 표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S 부분에 이 표면적의, 넓이를 여기다 두면은 이 원통 도체의 전기의 세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원통 도체를 위에 뚜껑, 뭐 무한히 길다고 해도 요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요 끝을 위로 아래로 탁딴 다음에 이 돌돌 마려 있는 이 표면을 쫙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뚜껑과 밑면을 열고 이 표면을 쫙 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반지름이 A메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여기가 L메타고요. 여기 L메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S 부분, 전기력선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S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면적 구해볼까요? 이 면적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하면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요 가로의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겠죠.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a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메타입니다. 요거 모르셨다고요? 지금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 둘레 구하는 공식입니다. 2파이 a. 반지름을 r로 주면 원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 겁니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2파이 r. 이게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여기는 반지름을 a로 줬으니까 이 위에 이 가로의 길이는 2파이 a가 되겠네요. 그죠? 요 높이의 길이는 이제 L메타라고 했으니까 이때 면적 s는 2파이 al.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되겠네요. 이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전계의 세기 e는 입시론 곱하기 2파이 AL 분의 Q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선전하 밀도를 줬죠. 선전하 밀도는 전체 전하량을 단위 길이로 나눈 걸 선전하 밀도라고 해요. 이게 대뜸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선전하 밀도는 전체의 전하량에서 그 길이를 나눈 값이다. 그러면 여기서 Q잖아요, Q. 이게 전체 전하량. 그럼 전체 전하량 Q는 얘 길이가 1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람다 곱하기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 전하량은 선전하 밀도 곱하기 길이입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했으면 2파이 입시론 a의 l 분의 선전하 밀도 곱하기 길이 l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 l 서로 약분이 돼서 2파이 입시론 a분의 선전하 밀도 람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원통 도체에 전계의 세기는 2파이 입시론 a분의 람다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반경이 A메타이고 선전압이 또 람다 플랑크 메타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히 긴 원통 대전체의 전계이색이. 전계이색이 E는 입시론 S분의 Q에서 이게 기본적인 전계이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파이 AL 요게 S라고 그랬죠? 예, 요게 이 무한히 긴 원통 도체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선전압 밀도에 길이를 곱한 게 전체 전하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이 2파이 AL 유전율 곱하기 유전율. 예, 요게 면적이고요. 요게 유전율입니다. 분의 람다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은 L끼리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은 2파이 입시론 A분의 람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선전압 밀도는 전체 전하량의 길이를 나눈 거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무한히 긴 원통 대전체의 전계이색이 2파 입시론 A분의 람다. 이 A는 원통 도체의 반지름이에요. 이거 R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식은 2파 입시론 R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무한히 긴 원통 도체의 전계이색이. 예, 이겁니다. 예, 제가 자꾸 도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전체,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체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음전하를 잃어버리면, 양전하가 더 많으니까, 이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고, 그러니까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입니다. 만약에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더 받으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라고 그랬습니다. 도체라고 얘기한 게 대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원통 도체의 대전체의 전계의 세기가 2파 입시론 A분의 선전하 밀도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원통 내부의 한점, R' 에 대한 전계의 세기. 이거는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A라고 할때요 내부에, 요 내부 한 이쯤이라고 할까요? 여기 R', 이 점에 전계의 세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이 원통 내부의 전계의 세기. 근데 이거는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다 공부하고, 좀더 알고 싶다 하시면 그냥 요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실 때는 그냥 반지름의 제곱에, 이건 반지름이 제곱이 아니죠? 그냥 반지름의 제곱에 요 내부의 한 점의 거리, 예, 그 거리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유도하는 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좀 전에 요 전계의 세기는 요 A메타에 있는 요 표면의 전계의 세기를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 한 여기쯤에, 이 R메타, 떨어진 이 점의 전계의 세기를 구해라. 외부면 그냥 요 A 없애주고요. 여기다가 그냥 이 떨어진 점 R을 넣으면 됩니다. 무한히 긴 원통 도체의 표면적의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과 그 외부의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같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거는 뭐 일부러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다 공부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봐주세요. 그리고 원통 외부에 여기가 R1메타에 있는 점과 R2메타, 예, 더 멀리 있는 R2메타, 예, 요 점의 전이차,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전이차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요거는 그냥 공식만 봐주세요. 2파 입시론 분의 람다고요. 얘가 ln이 자연 로그라고 하는 앤데요. ln의 작은 것분의 큰 거. 요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혹시나 문제 나오면 요거 외우고 계셨다가요. 혹시나 문제 나오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풀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거 하나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요것들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원통 도체의 그 표면의 전계의 세기와 외부의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이 공식. 예, 우선 요것부터 외워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완벽하게 외웠다 하시는 분은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무한장 직선도체, 직선도체라고 했죠. 우리가 배운 건 원통도체인데 여긴 직선도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원통도체 이렇게 그렸죠? 예, 근데 이게 무한장 길답니다. 예, 무한장 긴 원통도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원통 도체가 뭘로 보일까요? 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직선 도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직선 도체랑 원통 도체랑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무한장 직선 도체에 선전하 밀도 람다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통 면상의 전계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이 면상의 전계의 세기를 구해라. 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무한히 긴 원통 대전체의 전계의 세기 E는 요 기본적인 공식에서 요 S가
2파이 AL 요거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입시론 분의 전체 전하량은 선전함일도 곱하기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L이랑 L이랑 약분이 돼서 2파이 입시론 A분의 파이가 된다고 했죠. 그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문제가. 그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 4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2파이 입시론. 근데 요 입시론 제로 뭐라고 그랬죠? 진공 중에 유전율,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특별히 뭐 유리 유전체다, 뭐 기름의 유전체다, 유전체가 기름이다, 뭐 이런 얘기, 유전체가 뭐다, 비유전율이 몇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유전율은 다 공기 중의 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계의 세기는 2파이 입시론 R, 2파이 입시론 이게 R 곱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R 분의 1 곱하기 람다니까 그냥 람다죠. 그래서 답이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은 전기자기가 꽈락 못 면합니다. 네, 이런 거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암기해서 가는 거죠. 원통 도체, 무한장 직선 도체, 원통 도체라고 했죠. 원통 도체의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계산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식을 구해라. 네, 그냥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꼭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산업기사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자기학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한장 직선도체, 무한장 원통도체의 전계의 세기는 2파이 입시론 A분의 람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전하 밀도가 아니라 면전하 밀도를 줬습니다. 면전하 밀도, 시그마, 요거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네, 아까 전에는 선전하 밀도는 람다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면전하 밀도, 시그마, 이거는 단위 면적. 네, 땅 전하 밀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전하 밀도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 평판 대전체의 전계의 세기와 전인. 자, 무한 평판의 전계의 세기. 이렇게 무한히 넓은 무한 평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요. 전계의 세기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 입시론 S분의 Q라고 했죠. 요 S, 어떤 면적이라고 했죠?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한 평판에서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위아래로 이렇게 나옵니다. 위아래로. 자, 이 공, 구도 전기력선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무한 평판도 전기력선이 위아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한 평판의 면적을 S라고 하면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ES가 되겠죠. 아래 위로 나오니까 면적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 ES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면전하 밀도 줬죠. 면전하 밀도는 전체 전하량을 그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쿨롱 퍼 메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면적이 메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저 전하의 단위 나누기 이 면적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선전하 밀도 전체 전하량의 그 길이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단위는 이 쿨롱의 단위 Q를 쓰고요. 나누기 이 길이의 단위, 메타로 써서 쿨롱퍼 메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 좀 이해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면전하 밀도는 전체 전하량의 그 면적을 나눈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선전하 밀도는 아, 전체 전하량의 그 길이를 나눈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체 전하량을 구하면 요 S를 여기로 넘겨주면 되겠죠. 전체 전하량의 S가 나누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면전하 밀도에 S를 곱해주면 그게 전체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계의 세기 입시론 S분의 Q에서 이 Q 전체의 전하량이 면전하 밀도에 그 면적을 곱하면 네, 전체 전하량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면 입시론 곱하기 ES분의 면전하 밀도에 면적 S잖아요. 요 S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이 입시론 분의 면전하 밀도가 남아요. 얘가 무한 평판의 전계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 볼트 퍼 메타고요. 여기서 이것과 똑같은 면적의 무한 평판이 하나가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전계의 세기는 입시론 S분의 Q라고 했습니다. 요 S는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전된 도체가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때 전기력선은 이 평판 사이로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뭐 요렇게 되든 얘가 뭐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가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전기력선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음전하가 되고 얘가 양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가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전기력선은
이 평면 도체의 한 면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그 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면에서만, 그냥 입시론 S가 되고요. 전체 전하량은 면전하밀도의 면적을 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S는 S끼리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은 입시론분의 면전하밀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그냥 입시론분의 면전하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전기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두 개가 그냥 답입니다.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이 입시론분의 면전하밀도고요. 두 개의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그냥 입시론분의 면전하밀도입니다. 요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위아래로 전기력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시론분의 면전하밀도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이 평판 사이에만 전기력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면적은 그냥 평판의 면적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론분의 면전하밀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겠죠?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개. 요런 거 틀리시면은 전기자기약 꽈락 못면하십니다. 요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 두 개의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무한평판에 여기가 R1점, 여기가 R2점에 여기에 그 전위차를 구하는 그 전인데요. 이것도 역시 요 위에 거를 완벽하게 외우시고, 아, 요것도 한번 공부해볼까? 하시면 그냥 요거 외우시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알면은 좋겠지요. 예. 그래서 요 공부 다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면판 도체랍니다. 두 장이에요, 두 장. 예, 이렇게 두 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장. 간격이 d입니다. 요 간격이 d메타고 평행하게 배치하고 각각 평면판에 면전하밀도죠.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이제 플러스 면전하밀도 마이너스 면전하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전기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이렇게 평행하게 발산한다고 했어요. 이 평행판 내부의 전개의 세기, 이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무한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전개의 세기 입시론 S분의 Q에서 이 Q가 면전하밀도 곱하기 면적이 되고요. 입시론 S에서 이 S가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면적, 그냥 S지요. 예, 여기서는 그냥 이 면적 그냥 S입니다. 그래서 요 S끼리 약분이 돼서요. 입시론 분의 요 시그마, 면전하밀도, 요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에서 그냥 그거 찾으면 돼요. 입시론 분의 면전하. 예, 1번이 답이죠. 예,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암기해서 그냥 답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런 거 틀리시면 꽈락 면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 나오면 꼭 맞추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해야겠죠?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면전하 밀도가 로우 S. 이거를 로우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로우라고 해요. 예. 면전하 밀도를 시그마로 줄 때도 있고, 로우로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면전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면전하 밀도가 로우 S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 무한히 넓은 도체판이랍니다. 이거 뭐예요? 무한 평면 도체죠?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메타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 여기서 R메타 떨어져 있는 전개의 세기. 뭐, R메타 떨어지건, 뭐, R2메타 떨어지건, 어쨌든 간에 전개의 세기. 우리가 배운 무한 평판의 전개의 세기는 뭐였죠? 이 입시론 분의 시그마. 이게 면전하 밀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그마로 공부했고, 여기는 면전하 밀도를 로우로 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입시론 분의 로우 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 입시론 분의 로우 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자기약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8개에서 10개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런 문제, 요런 찾는 문제, 요런 거한 3문제 맞히고, 간단한 계산 문제 한 3문제 맞히고, 그 다음에 글로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한 2문제 맞히고, 찍어서 한 2문제 맞히면 10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원통도체의 전개의 세기, 그리고 무한평판 전개의 세기, 요거는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공부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깝겠죠? 저는 3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